네, 제9대 은평구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은평구의회 황재원 부의장과 함께 지난 1년의 공과를 돌아보고 우리 지역의 현안과 앞으로의 전망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재원 부의장이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예,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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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 어떻게 예. 보내셨습니까? 예, 제9대 은평구의회가 출범하면서 제가 의정 활동의 기본으로 삼은 것은 소통과 협치였습니다. 부의장으로서 중간 가교 역할을 하면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소통과 협치 네. 참 요즘 시대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얼마 전에 300일의 임시회가 개최됐는데 네. 지금 어르신 보청기 구입 지원비 관련해서 좀 조례안을 발의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네. 보청기 구입비를 꼭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나이를 먹으면 사람들은 청각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난청은 관절염 및 고혈압과 같이 노년기 3대 만성질환으로 어르신들의 우울감, 사회적 거리감을 키워 치매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기존의 보청기 관련 국가 지원은 청각장애인에게만 이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잘 들리지 않지만 청각장애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했던 분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타 지자체와 달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외에도 난청인이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포용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책임 의정을 위한 공개 브리핑 제도를 지금 제안하셨습니다.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고 또 의원들의 반응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예, 공개 브리핑 제도는 구정과 의정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찬반이 첨예한 사업에 대해서 조례 및 의회와 집행부에서 심의한 결과를 사안별로 브리핑할 수 있는 제도이면서 국민께 직접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의장들은 언론 노출의 기회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활동이 홍보되지 않는 의원님들의 능력과 열정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300회 정례회 때 의원님들 각각의 정례회 활동 상황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의 활동 상황을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방법과 관련 법률 등을 사무국과 함께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적절한 홍보 방법을 찾아 은평구의회가 국민에게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은평 지역 비롯해서 지역구에 있는 지역 현안들 중에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욕천동은 지난 2018년도부터 제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욕천동 동민분들의 숙원 사업인 행정복지타운입니다.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한 상태이고 관련해서 사유지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에 거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재정투자 심사를 받은 다음 설계 등을 공모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완공 목표는 2027년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사전 절차나 종상향 등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복지타운이 역촌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사일동은 국민분들께서 가장 시급히 원하는 민원은 신사고개역 신설입니다. 무대 위에 서명받으신 자료와 민원을 지난 6월 오세훈 서울시장 시대에 전달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 상황을 체크하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는 황재원 의원이 민원 해결사라고 통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은평구의회 황재원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